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신하초등학교 스토리 한자 강사 이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자 수학을 공부해 볼 건데요. 이 사자 수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넉사 글자자 자글써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인데요. 누가 배우는가 하면 자글써 어린아이가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 수학의 내용은 무엇이 들어있나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서 익혀야 할 생활 규범과 어른을 공경하는 법 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낸 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첫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 글씨, 빨간 글씨도 있지만 여기 아버지부 해놓고 빨갛게 동그라미 쳤죠. 빨갛게 동그라미 친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그 뒤에 문장은요, 모국아신이로다라는 뜻이죠. 어머니 뭐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그 밑에 문장은 배복자죠. 그래서 보기해야 하시고,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유죠. 유이포화로다.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셨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데 옛날 서당에서 읽던 방법으로 약간의 음유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아신이로다. 보기회야 하시고 유이포화로다. 어때요, 어린이 여러분? 조금 이상했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떻게 읽느냐 하면 부생하신 하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모국아신이로다.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보기회야 하시고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셨도다. 유이포화로다. 이러한 문장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음을 생각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아신이로다. 보기회야 하시고 유이포화로다. 네, 이렇게 사자수학의 첫 귀절만 두 귀절하고 배워봤는데요. 나머지 문장은 학교 개학을 하면 다시 만나서 더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